라이살 킬러, 프롤린 유산균을 먹으면 날씬균인 유익균을 늘려주고 뚱보균인 유해균을 줄여줘서 라이살을 없애준다. 이 나이살은 왜 찌는 거예요? 나이살 왜 쪄요? 그러게. 우리 몸은요, 노화가 진행될수록 성 호르몬이 감소하거든요. 아. 그러면 어때요? 우리 첫 번째,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기초 대사량이 감소합니다. 네. 맞아요. 그러면 지방의 분해가 잘 안 되거든요. 네. 특히 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죠. 그러면 지방이 팔다리로 가지 않고 어때요? 복부에 집중적으로 쌓여요. 그때 위기형 비만이 됩니다. 심지어 폐경 이후 여성은요, 네. 비만을 억제하는 이 여성 호르몬이죠, 에스트로겐. 이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급격히 지방이 증가하면서 특히 이때 복부와 내장에 쌓입니다. 네. 또 이 복부 비만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 내장 지방 때문이죠. 그렇죠. 자, 내장 지방은 제발 거기만 좀 머물면 되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. 얘네들은 특히나 우리 혈액이 침투해서 우리 몸을 잘 돕니다. 아. 네. 그래서 혈액을 타고 들어온 이 지방은 결국은 우리 몸에 다 가죠. 혈관뿐만 아니라 간과 심장에 쌓여서 각종 문제를 일으키죠. 네. 또한 이 내장 지방은 이 장기의 기능도 감소시키는데요. 장기 주변에 지방이 끼면요, 장기를 압박하잖아요. 네. 그러면 이 장기들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눌리니까. 네.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장 비만이 심해지면 대사 증후군은 4.2배 증가하고요.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2배, 당뇨는 2.1배 증가한다고 알려졌습니다. 내장 지방 비만은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위험인자죠.